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의 콘셉트 포스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무진씨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14일 발매되는 신곡 신호 등의 콘셉트 포스터 4장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콘셉트 포스터에는 이무진씨가 꽃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차 안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콘셉트 포토는 빨간색과 노란색 테두리에 초록색 니트를 입고 있는 이무진씨의 모습으로 신곡 제목인 신호등을 연상시켰는데요. 지난 6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 이어 따뜻한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콘셉트 포토가 공개되자 오는 14일 발매되는 신곡 신호등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등은 싱어게인 출연 이후 처음 발매하는 음원이자 지난 2018년 발매한 산책 이후 약 3년 만에 발매하는 신곡으로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거듭난 이무진씨의 신곡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곡이 될 전망인데요.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웬만한 이무진 팬분들께선 이미 아시겠지만 이무진씨가 싱어게인 첫 출연 당시 자신을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라고 소개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앞서 이무진씨는 JTBC 유명 가수전을 통해 신곡 신호등의 일부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방송을 통해 유희열씨, 이혜리씨 등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정식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습니다. 특히 이무진씨는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자작곡 과제곡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과제를 많이 내주는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재치있고 솔직하게 담아낸 과제곡은 대중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이무진씨의 음악적 색깔이 이번에 발매하는 신호등처럼 다양한 매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무진씨는 오는 14일 오후 6시 신곡 신호등을 발매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무진씨가 녹음실 현장 스케치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이무진씨의 녹음실 모습을 담은 현장 스케치를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이무진씨는 헤드폰을 목에 건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꺾은 채 학교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진에 앞서 쇼플레이 싱어게인 측에서는 신곡 녹음 중인 이무진 시크한 눈빛에 치여서 심쿵당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무진씨가 등판하여 매우 매우 담담한 그렇군 이란 댓글을 남겨 팬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아니 왜 이렇게 담담하신 건데요, 최소 인생 2회차 답변, 물음표 안녕하세요 크크크크 등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김연자씨에게 견제를 받았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예능 유명 가수전에는 올해로 데뷔 47년 차인 살아있는 전설의 가수 김연자님이 출연했는데요. 이에 이무진씨 등 후배 가수들은 선배 김연자님에게 헌정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무진씨는 오승근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특유의 꺾기 창법으로 간드러지게 불러 김연자님으로 하여금 엄마 미소를 짓게 했는데요. 이날 김연자님의 인생곡을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무진씨는 김연자님의 수은 등을 재탄생시켰는데요. 이무진씨는 38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수은 등을 트렌디한 감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에 김연자님이 내 노래를 빼앗길 것 같다 라고 최고의 극찬을 하여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바로 오늘 방송되는 열린음악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지난 8일 쇼플레이 싱어게인 공식 인스타그램 측에서 공개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KBS1 열린음악회에 이무진이 출연합니다. 과제곡과 누구 없어 노래 들으며 비호강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했는데요. 열린음악회는 93년도부터 매주 일요일 꾸준히 방송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유명 가수로서 출연하며 자신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무대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